안녕하세요. 수다맘 야생아입니다. 지금 꽃밭을 한 3일 만에 왔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퇴근하고 잠깐 들렸다가 이제서야 왔는데요. 와서 제가 거의 하루에도 3번씩 못와도 2번 때로는 3번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꽃밭이 3일을 안 왔다고 꽃밭이 막 풀이 장난이 아니어서 옆에 한 2시간 동안 풀을 뽑았답니다. 그리고 지저분 아이들 다 잘라주고 또 죽은 아이들 뽑아버리고 조금 대충 정리했는데 8월의 꽃밭입니다. 8월에 우리 꽃밭을 예쁘게 빛을 내주고 있는 꽃 중에 백풍등입니다. 여전히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예, 계속 한 가지가 지면 또 세 가지가 올라오고 계속. 그래서 얘를 지금 얘가 이렇게 완전히 온 세상이 자기 거 모양 그냥 팔을 그냥 매팔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묶어주려고 했더니 묶어주니까 너무 안 예뻐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피는 아이들이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직은 얘네들이 팔을 뻗쳐도 될 만큼의 공간이 되니까. 그리고 요런 꽃 위로 그냥 늘어져도 괜찮으니까 그냥 안 묶었어요. 묶으려고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냥 놔뒀어요. 이렇게 그냥 늘어지는 대로 피라고. 8월에 우리 꽃밭을 빛을 내주고 있는 꽃들은 뭘까요? 이제 바늘꽃이 이제 자기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꽃을 엄청 많이 보여줄 거예요. 이제 이 꽃들이. 아유, 진짜 바늘꽃 너무 이쁘죠? 두 개짜리 한번 보여드릴까? 진짜 꽃이 예뻐요. 요거는 외성종인 것 같아요. 키가 작은 거 보니까. 외성종, 그리고, 그 뭐지? 키가 안 크고, 또 꽃이 더 진하거든요. 얘는 키 큰 거 보니까 얘는 저쪽 꽃밭에서 뽑아오네. 얘는 그냥 일반 바늘꽃인가 봐요. 키가. 엄청이 올라갔습니다. 얘도 예쁘죠? 바늘꽃 진짜 예뻐요. 지금 열었습니다. 죽은 애들도 있고 여기 지금 꼴짝이 있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풀을 뽑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봐주신 분이 고추를 따라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지금 고추를 따서 말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직 안 돼서 제가 그리고 또 어디를 가야 되거든요. 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집을 비워야 돼서 요거 또 말리려면 건조기다 해가지고 또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아직 좀 더 익히려고요. 저쪽 고추밭에 탄저병이 왔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진짜 이래서 버들 마편초를 심으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름에 또 장마 지나고 나면 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환경에든지 비가 오든지 해가 비치든지 말든지 버들마편처럼 이렇게 끝없이 꽃을 피워주니까 진짜 요 버들마편초는 진짜 강추합니다. 아유 진짜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그래도 너무 예뻐요. 얘는 그런 맛에 키우나 봅니다. 이렇게 꽃도 예쁘죠. 그냥 쓰러지든지 말든지 자기가 그냥 누워서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버들 마편초는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동안 못 오면서 이 꽃이 궁금했어요. 이걸 땅에 이렇게 묻어놓기는 했는데 얘가 워낙 물을 좋아하거든요. 물을 좋아하는 애라서 혹시라도 마르지 않았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밤에 새벽에 온 것 같아요. 새벽에 소나기가 내려줬답니다. 그래서 조금 얘네들이 물을 좀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물은 안 주고 가요. 물을 듬뿍 내일 아침에 혹시라도 비가 안 오면 내일 또 비 예보가 있거든요. 비가 안 오면 제가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물을 또 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멜란포디움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은남국화도 이제 하나씩 이제 점점 피고 있어요. 이제 그만 자르고 이제 요 꽃을 보면 돼요. 아유 그래도 저 여기 무릎 위까지는 올라왔어요. 키가 워낙
키가 크는 종류라서 이제는 국화 꽃 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국화꽃 이제 순치기는 이제 그만하고 꽃을 봐야 되겠죠. 요거 은남국화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꽃이 이렇게 다 물고 있으니까 꽃을 봐야 되겠어요. 하나씩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남국화 화려하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화려해지겠죠. 여기도 버들마편 제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이거 범부채도 계속 꽃은 올라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씨앗들이 맺혀지다 보니까 제가 이거 씨앗 아니면 다 자르고 계속 꽃을 보고 싶은데 또 요 씨앗을 또 채취되는 대로 드리기로 했으니까 제가 씨앗을 좀 받아야 돼서 씨앗을 받느냐고 그랬더니 꽃이 확실히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그래도 한 10꼬락은 넘게 폈네요. 워낙 나무가 이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또 요 씨를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꽃을 좀 양보를 하고 씨앗 요 매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뻐. 범부채 진짜 너무 예뻐. 꽃이 진짜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에키네시아 이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꽃도 지금 가지마다 이렇게 꽃이 맺혀 있어요. 특히 요 아이가 나무가 유난히 더 크고 꽃이 빨리 펴요. 얘네들도 지금 계속 가지를 만들어주고 있고 얘는 아직 바닥에 있어요. 점점 더 올라오겠죠? 계속 이제 요 나무들이 이제 꽃을 보여줄 듯 합니다. 요 부처꽃 큰 것도 제가 가지는 좀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곁가지에서 올라오는 가지들이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유 벌도 왕벌이 지금 날라왔어요. 왕벌이 뭐야. 아 진짜 하늘바라기는 정말 이거 돈 얼마라 하더라도 비싼 돈을 주더라도 얘는 진짜 심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요. 얘는 어떻게 지는 꽃도 안 보여요? 아 여기 보인다. 얼마나 꽃이 화려하면 이렇게 지는 꽃이 제 눈에 잘 안 들어오겠어요. 와 진짜 하늘바라기 와 진짜 너무 매력있어요. 노란색도 예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훨씬 더 예뻐요. 이거 내년에 모종 나오면 진짜 심을 곳이 없어도 이거 꼭 심으세요. 이거 꼭 키우세요. 하늘바라기. 얘는 겨울도 강하죠. 여름에 장마철. 아 끄떡이 없어요. 여름 장마철에 또 비가 오든지 해가 뜨겁든지 상관 안 해요. 정말 매력 있습니다. 하늘바라기. 얘만 보면 너무 행복해요. 정말. 너무 예쁘죠? 하늘바라기 꼭 심으세요. 머리에 이고 다니죠. 머리에 이고 아니 이제 다닐 땐 머리에 이고 다니지는 않겠죠. 그 정도로 얘를 강추합니다. 진짜 후회하세요. 이거 안 키우면 후회하지 말고 내년에 지금 올해 안 심어서 후회하시죠? 내년에는 요거 하늘바라기 요거 나오는 즉시 어디서든지 판매하면 요거는 꼭 드리세요. 아시겠죠? 근데 씨가 맺혀지는 건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행복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늘바라기 강추합니다. 지금이 8월이잖아요. 이제 8월이 되었는데 과연 8월에 우리 꽃밭은 어떤 꽃들이 자리하고 있을까. 3일 만에 오면서 무슨 꽃이 피어 있을까. 근데 변함없이 그 꽃들이 다 피고 있습니다. 접시꽃도 요거 겹 접시꽃 제가 그 키 큰 핑크색은 걔를 뽑았어요. 지금 걔 뽑느냐고 엄청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답니다. 뿌리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막 캐내느냐고 안 가겠다고 하는 거 제가 억지로 보냈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보냈어요. 근데 요 겹 접시꽃은
아유, 진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 씨가 이렇게 이제 씨가 이제 하나씩 맺히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안 된다. 씨가 씨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 그래서 이게 비싼가? 일단 씨 되는 애들은 씨앗을 하나씩 아낌없이 이렇게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겹 접시꽃입니다. 아이고 예쁘다. 이거 추명국. 추명국도 이제 곧 꽃이 필 것 같아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점점 여물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얘가 어떻게 피워줄까. 근데 제가 얘가 키가 작은 애인지 모르고 이렇게 하늘바라기 뒤에다가 이렇게 하늘바라기 뒤에 심었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좀 앞으로 나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추명국 엄청 갖고 싶었던 추명국. 도동사장님 추명국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꽃 피면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우리 집 연화바위솔. 내가 로망했던 거 이렇게 진짜 예쁘게 키우고 싶었던 연화바위솔. 아, 다른 애들은 다 가고 있어요. 다 갔는데 뭐 저도 요거 하던 하나인데, 아, 뭐 비 안 맞히고 여기다가 해놨는데도 뭐 가시겠다는데 뭐. 근데 저는 이 연화바위솔 때문에 행복해요. 연화바위솔 정말 제가 이렇게 키우고 싶은 대로 요 연화바위솔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고 있으니까. 요거는 노지 월동이 안 돼서 요렇게 키우다가 제가 이제 또 요거는 집으로 데려가야 되겠죠. 그때까지. 지금 이제 찜통더위라 모르겠어요. 진짜 얘도 그늘막에서 지금 계속 키우고 있는데 잘 키워야 되겠어요. 진짜 예쁘죠 연화바위솔. 요게 또 아주 다져지면 더 예뻐요. 아주 완전히 장미꽃 같다랄까. 정말 예쁜 연화바위솔. 아, 예뻐. 이렇게 빨간색은 계속 꽃이 피고지고 하고 있어요. 요거 토플. 근데 노란색은 가셨나 봐요. 아예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까매요, 까매. 노란색은 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빨간 토플, 요거는 이제 지는 거라서 색깔이 이렇고, 요거 피는 거 보세요. 피는 아닌 요렇게 비교되죠. 이렇게 지는 거랑 꽃이 피는 거랑. 아유 예뻐. 요 뒤에는 이제 다할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아유 얘는 점점 얼굴이 작아지네. 아직 안 폈어요. 다 안 핀 건데 요거 민달팽이가 잘라놓은 그 다할리아. 노란색은 지금 꽃이 없어요. 하나 피고 지고. 어우 꽃송이가 많이 올라왔네. 노란 거 나 없을 때 피겠네 얘네들. 아우 치사해. 아유 이것도 뒤를 돌아다보고 있어. 다할리아도 이제 작년에 제가 진짜 서류 올 때까지 꽃을 본 아이 그 다할리아가 있는데 걔는 안 나왔나 봐요. 걔가 얘인 것 같은데 키가 걔는 엄청 컸거든요. 키가 커가지고 제가 아주 묶어주느냐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얘인가? 얘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꽃을 보면 걔 같은데 걔는 나무가 엄청 컸거든요. 모르겠어요 무슨 사연인지. 안 보여요. 다할리아 여전히 꽃 피워주고 있습니다. 진짜 힘들긴 힘든가 봐요. 요런 꽃길이 이거 보실래요? 백두산 기린초. 기린초 아이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얘가 요 가운데 이렇게 물러버렸어요. 워낙 소복해서 그랬는지 밥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가운데는 이렇게 물러버렸어요. 진짜 강한 아이, 강한 기린초인데 이렇게 되었답니다. 이거는 오색 기린초. 어머나, 얘는 꽃이 엄청 많이 폈었나 봐요. 저 없는 사이 싹스름 그냥 이렇게 방목하고 있어요. 햇빛에다 그냥 방목하고 있는데, 우와, 꽃이 저 없는 사이에 많이 폈다 진 것 같아요. 역시 페랭이는 강해. 그 카네이션은 다 갔어요. 다 뽑아버렸어요 진짜. 근데 이런 페랭이는 괜찮아요. 끄떡없어요. 페랭이는 다 살아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꽃이 계속 피고지고 있고. 아유, 풀을 뽑아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달래맘 언니가 그거 뭐지? 제초제를 뿌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여기 농작물들이 있어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못 뿌리겠더라고요. 그냥 못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괜히 농작물 키우시는 분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좀 힘들어도 안 뿌렸어요. 요거 홍종자가 이렇게 큰 가지들은 다 잘랐잖아요. 이렇게. 그러더니 한동안 뜸했습니다. 꽃이. 그러더니 지금 요 새순이 올라오면서 또 꽃이 이렇게 보여져요. 요거 보세요. 요 꽃멍울이. 꽃멍울이가 엄청 많이 잡혀 있어요. 다시 꽃이 피니까 얘는 키가 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지막하게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는 홍동자. 진짜 매력있네요, 홍동자. 아유, 착해. 너무 착해. 꽃을 잘 피워주면 진짜 너무 착해. 요거는 용담초거든요. 요게 핑크색인지, 청색인지, 보라색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잘 살아주고 있습니다. 얘도 강한가 봐요. 근데 얘는 애기 용담이거든요. 얘도 한창 꽃을 많이 보여줬죠. 그랬는데 지금 묵은수는 다 이렇게 말랐고 또 새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애기 용담. 어머나, 이거 뭐지? 자엽 펜스테몬인데 이게 뭐예요? 씨예요. 이게 얘 꽃이 폈다가 졌는데 안 잘라졌는데 씨앗이 맺혔나 봐요. 꽃일까요? 아닌데, 이거 꽃이 폈었는데. 이거 뭔가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죠. 큰 꽁의 비륵. 꽃이 언제 피어줄까요? 꽃 봉오리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여전히 예쁜 붉은 후룩수. 미스린 가드. 아, 좋다. 얘가 뭔 일이에요? 얘 애니시다거든요. 아니, 잎이 있었는데 잎이 다 어디로 갔어요? 어머나, 잎이 싹 사라졌어요. 잎을 누가, 벌레가 생겼나? 아니, 그게 먹을 잎이 뭐가 있다고 그걸 아작을 냈지? 어머나, 너무했다. 꼬리풀 아예 앞에 있어서. 얘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잎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어머나, 세심히. 어떻게 할까나. 지켜봐야 되겠어요. 나무는 멀쩡해요. 너무 바싹 자른다 싶었기도 한데, 그냥 이렇게 키울 거예요, 작게. 아, 드디어 봉숭아 꽃이 여기 피려고 하네요. 저기 빨간 거 보이시나요? 아, 근데 얘는 장미 봉숭아가 아니라 겹 봉숭아 같은 느낌. 겹일 것 같아요. 겹이라도 다행이에요. 일반 봉숭아라면 제가 크게 실망했을 텐데 아무래도 겹일 것 같은데. 아, 왜냐면 장미 봉숭아는 요 꼭대기에서 여기서 올라오거든요. 여기 꼭대기에서 아무튼 요상하게 올라와요. 꽃인지 뭔지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얘는 옆에 겹가지에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맺힌 걸 보니까 얘는 겹일 것 같아요. 겹으로 피워라 제발. 꽃이 아닌 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도 페랭이 이렇게 꽃을 피고 있잖아요. 8월에 우리 꽃밭을 그래도 꽃이 많이 없는데 여기 또 꽃이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전히 변함없는 비덴스. 어머나, 얘가 왜 이렇게 많이 컸지? 요거 숲근 비덴스 분홍색.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요 숲근 비덴스가 도지에서 월동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아마 남쪽 따뜻한 쪽은 괜찮은데 저희 쪽도 여기 북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도지 월동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저도 그냥 실험 삼아서 그냥 놔둔다고 했는데 들어갈 때쯤 되면 제가 산목을 해가지고 들어가든지 가을에 여기다 잘라서 산목 좀 하고 아니면 모주는 그냥 월동이 되나 안 되나 실험을 해보고 그러려고요. 어머나, 얘 좀 보세요. 푸른 바구 잘랐거든요. 잘랐더니 새순이 이따맛이 올라왔어요. 웬일이야. 얘 아게라톤 가려서 제가 잘랐거든요. 그랬더니 와, 자기 세상. 제가 안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잘랐더니
엄청 많이 컸어요, 이거. 웬일이야. 어, 겁나. 푸른바구 무서운데? 옆에 바로 채송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송화 맛도 넘보고 있어요. 넘어갔어요. 영역 침범인데. 얘는 영역 침범을 엄청 잘하네. 요 채송화, 아게라톰. 제가 잘못이죠, 뭐. 얘를 여기다 심어준. 너는 잘못 없어. 아우, 예뻐. 아니, 채송화. 아침에 왔더니 얘가 비를 맞고는 꽃이 안 폈더라고요. 잎이 안 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열심히 풀을 뽑고 나서 해가 잠깐 났거든요. 해가 잠깐 났을 때 보니까 얘네들이 꽃이 이렇게 많이 폈어요. 아이고 예쁘다. 근데 제가 보니까 얘 씨앗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보실래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이렇게 따면 일반 채송화는 여기에 꼭지가 여기 있어요. 남아있어서 그 씨방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아, 요렇게. 일반 채송화는 요렇게 씨방이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요 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 꽃을 요렇게 따면 요렇게 꽃을 따면 이렇게 꼭지를 따면 요 속에 어디 갔어? 요 속에 이렇게 씨가 들어있거든요. 요렇게. 근데 얘는 제가 몇 개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 꽃 졌죠? 아, 이거 그냥 떨어지네. 어디 갔어? 이렇게 꽃이 지면 어디 갔어? 요걸, 아휴, 안 보여. 이렇게 뛰면 그냥 꽃이 뚝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씨로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이 순, 요거, 요거 모종으로 되는 것 같아요. 찍기. 아니면 잘라서 꺾고지. 그래야 되는 애예요. 얘 또 올해 또 데리고 들어가야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가을에 씨앗 나눔 할 때, 제가 씨앗 나눔을 어떻게 할 거냐면, 산들 야생화 이제 판매 영상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제 판매하는 방에서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다 드릴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요거 채송화, 요거는 이제 가을까지 제가 보고 들어가기 전에 요거 모종, 요거를 잘라가지고 얘는 잘라서 며칠 있어도 얘는 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씨앗이 안 됩니다. 얘는 씨앗이 안 맺히고 이렇게 순을 잘라서 어떤 구독자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얘는 모종을 잘라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씨앗이 월동이 씨앗이 안 생긴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잘라봐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꽃이 이렇게 똑 떨어진다니까요. 아쉽습니다. 씨앗이 안 맺힙니다. 주엘 채송화 얘는 씨앗이 없는 거로 보입니다. 아우 예뻐. 오늘 두통이 없네. 여기 예쁜 애들이 여기 이렇게 다섯 송이가 한 화면에 들어오네요. 얘가 빈칸데 얘도 힘들었나 봐요. 얘 지금 화분에 담아놨는데 얘가 아니 뭐 마냥 줄기를 뻗어 나가고 그러더니 얘도 힘들었는지 잎이 그렇게 예쁘던 게 지금 이렇게 하엽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날씨가 힘들답니다. 노란색 종이꽃은 여전히 예쁘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백일홍 묵은 아이들은 꽃이 지는 꽃송이들은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잘랐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제 예쁜 것 같아요. 아유 예쁘다. 진 꽃들이 있으니까 아주 보기가 요런 게 이렇게 시커먼 애들이 여기 아직도 여기 속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 잘라주니까 조금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묵은 진 꽃들은 잘라. 씨앗은 나중에 찬바람 났을 때 그때 씨앗 받고 지금은 씨앗은 안 받아요. 지금은 꽃을 볼 거예요. 아이고 예쁘다. 저기까지 백일홍. 아이고 예쁘다. 8월에 우리 꽃밭입니다. 여전히 예쁘죠? 근데 제가 오늘 또 목을 쳤어요. 아니 목을 친 게 아니라 가지를 쳤어요. 얘 난타나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얘가 여기저기 다 침범하고 너무 가지가 어마무시해서 이렇게 요거 이제 요대로 얘는 요대로 키울 거고 요거는 지금 얘들 지금
삽목해서 여기서 자랐던 가지인데 얘도 그냥 요대로 두 개 만들었어요. 머리가 이렇게 두 가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요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또 지인들한테 또 줄 게 있어서 삽목한 지난번에 그때 삽목한 요것들이 이렇게 잘 살았다니까요. 이렇게 발렌타인 자스민은 가셨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지난번에 또 회는 저기 삽목등 있으니까 이건 나눠주기도 하고 요 발렌타인 자스민도 얘는 이제 꽃이 어느 정도 폈나 봐요. 근데 얘가 또 가을에 또 꽃이 필 수도 있어요. 오 여기 또 꽃 맺혔다. 이렇게 새순 올라오면서 꽃이 맺혔네. 근데 제가 그걸 못 참고 너무 길어서 이것도 세 개인가 잘랐어요. 이렇게 세 개 잘랐다. 세 개 저쪽으로 잘랐어요. 꽃이 안 피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핀 쪽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발렌타인 자스민도 지금 이런 상태고요. 메리골드 문화의 성원님이 필 거니까 기다려. 기다리면 꽃이 펴. 그랬거든요. 하나하나씩 이제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얘가 이렇게 몸집이 컸나요? 세상에. 엄청나요, 엄청나. 와. 얼마나 아주 저기하게 피워주려고. 노란색 피웠고. 얘 메리골드인가? 얘 아닌 것 같고. 얘 풀 같아. 메리골드 맞아요. 향기가 납니다. 여기도 빌 백일, 요것도 이제 키가 작은 백일홍들 쪽은 이렇게 꽃이나 이렇게 잘라주고. 이거 보세요. 백미야. 아주. 자기 영역 확보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엄청납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거. 이것도 봉숭아. 이거는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얘도 여기서 나오는데 얘는 일반 봉숭아일 것 같은데. 아무튼 엄청 커요. 얘 혼자 있으니까. 엄청 크답니다. 얘도 꽃 피면 얘는 꼭 볼 거예요. 아쉬운 대로 봉숭아가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백일홍 제가 얘네들 그 분평 백일홍인데 이렇게 모종 이식을 했는데 그렇게 나무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기서 꽃을 예쁘게 보여주겠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얘는 겹이고 얘는 호시야. 오 꽃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얘도 마음 같아서는 한번 잘라주고 싶은데, 어우, 얘는 왜 이렇게 안 이쁘지? 얘 구절초 같기도 하고, 구절초 같기도 하고, 쑥부쟁이 같기도 하고. 와, 얘네들, 얘네들 여기 오면 어떡해? 어디 갔지? 아, 얘네들 여기구나. 아니, 여기 말고 이쪽으로 가라고. 얘네들, 이거 뭐지? 유흥초. 유흥초 여기다 심어줬어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담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풀 장난 아니고 엄청납니다. 얘도 구절초 같아요. 얘가 빨간색 작년에 빨간색 하고 분홍색 또 노란색이었었나? 구절초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어떤 건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꽃이 펴봐야 걔네들이 되구나 하고 알겠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아스타가 꽃이 아직 안 올라와요. 얘 아스타 같은데? 꽃이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뭔지 모르겠네? 아스타 같기도 하고. 아스타야, 아스타. 얘도 색깔이 어떨지 참 기대됩니다. 좀처럼 얼굴을 보기 힘든 겹 무궁화. 엄청 맺혀있기는 한데, 저랑 눈맞춤 하기 싫은가 봐요. 제가 올 때 꽃이 없어요. 이렇게 꽃봉오리만 있답니다. 무궁화. 여기에 미역치도 이제 꽃이 펴요. 제가 이쪽에다 심어놨거든요. 미역치 몇 개만. 얘도 번식을 엄청 해서 그냥 한쪽에다가 여기 맨 끝에다가 이렇게 심었거든요. 여기에서 뭐 마음대로 뭐 이쪽 담장으로 나가든지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 꽃들도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벌개미치. 너무 예뻐요. 이 꽃. 이거 보세요. 코스모스. 쓰러지고 자빠지고. 어머 예쁘다. 아이고 더 예쁜 색깔. 아이고 이렇게 예쁜 색깔.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 꽃들이 계속 피고 지고 하면서 여기는 이제 코스모스. 여기는 코스모스 전용입니다. 여기 이 자리는 코스모스 계속 할 거고요. 얘는 분홍색 찔레인데 조금 지저분해요.
저는 별로예요. 근데 웨딩 찔레 보세요. 웨딩 찔레 엄청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예쁘게 피고 있어요. 특히 요 나무가 꽃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웨딩 찔레 비누풀 꽃도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잘라지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보면 제일 먼저 필 때가 가장 탐스럽고 풍성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유 예쁘다. 아주 진한 핑크가 되었네요. 비누풀 꽃입니다. 오늘 그래도 꽃을 실컷 보고 갑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이제 휴가를 갈 거라서 아유 많이 보고 가야 되겠어요. 아우 예뻐. 진짜 너무 예쁘다. 환장하겠어요. 너무 예뻐서. 101호 진짜 101호 올해 유난히 더 작년에도 예쁘다 했지만 이렇게 제가 진짜 감동받는 건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얘네들 요 꽃 두고 싸움하고 있어요. 싸우는 걸까요? 서로 사이좋게 꿀을 따고 있는 걸까요? 꽃마다 아주 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해바라기가 이제 씨앗 지으면서 씨앗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얘는 얼굴이 쟤보다 더 크네. 와, 내년에 진짜 해바라기 진짜 많이 심어야 되겠어요. 너무 예쁜 해바라기. 어머나 얘 어떡합니까. 레몬인지 귤인지 요 속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부모님들 찜통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